네, 안녕하세요. 오디오 웹진 플레인지의 오디오 칼럼니스트 주기표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오디오 정상 매칭이란 없다입니다. 이거는 뭐 불변의 법칙이라기보다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고요. 무조건 정성 매칭만 따지시는 분들, 그리고 무조건 정성 매칭으로만 매칭을 하시려고 고집하시는 분들, 그런 거에 너무 집착하시는 분들에게 뭔가 일침을 이렇게 가하는 그런 좀 약간 과장된 표현으로 정성 매칭은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성 매칭이라는 게 일단은 과연 뭘까요? 그리고 정성 매칭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이 정성 매칭, 정석 조합이라는 게 꼭 오디오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뭐 쉬운 예로 음식 같은 경우에도 보쌈에다가는 뭐다, 회에는 쌈장을 찍어 먹는다, 회에는 간장을 찍어 먹는다, 이게 정석이지, 그게 제대로 먹는 거지,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음식 같은 경우는 꼭 이렇게 먹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자기 취향대로 먹는 거죠. 그리고 그 자기 취향대로 먹었을 때 그게 더 맛있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먹는다라고 해서 누가 저 사람 진짜 먹을 줄 모르네,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까지는 별로 없다라고 봅니다. 오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 어떤 분야에서도 정해진 원칙대로만 해야 된다, 정해진 조합대로, 정해진 사용법대로만 해야 된다. 물론 어떤 분야에 따라서는 꼭 정해진 대로만 해야 되는 그런 분야도 있기는 있겠죠. 이거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는 취미에 관련된 이야기죠. 이건 무슨 굉장히 그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그런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취미를 어떻게 즐길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취미 분야는 자율성과 다양성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고 존중이 되죠. 취미를 즐기는 데 있어서 어떤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해서 뭔가 심각한 무슨 위해가 발생한다거나 아니면 틀렸다라고 한다거나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죠. 심지어는 취미를 오래 즐기고 많이 아시는 분들일수록 그 다양성을 오히려 더 존중을 하죠. 그리고 즐기는 방식 이런 것도 변화를 시키면 시킬수록 더 잘 즐기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정성 매칭이라는 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정성 매칭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정성 매칭이라는 게 오디오 분야에서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가, 그 과정에 대해서도 좀 한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성 매칭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유통사에서 그렇게 소문을 내기 때문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수입사가 뭐 대표적인 유통사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수입사의 대리점이 그 다음 유통사가 되겠죠. 일반적으로 이제 수입사라고 하면은 제작사 말고 수입 유통사, 오디오 기기는 거의 대부분이 수입 기기잖아요. 우리나라 국산 기기라기보다는 각 수입사별로 수입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수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규모가 꽤 큰 수입사라고 하더라도요, 브랜드가 많은 수입사라고 하더라도 스피커는 뭐 영국 제품, 앰프는 미국 제품, 소스 기기는 뭐 일본 제품, 그런 식으로 한 번에 이렇게 매칭을 맞춰야 되는 기기임에도 불구하고 제작 회사는 각기 다른 나라에서 제작을 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수입사 같은 경우에는 한번 판매를 할 때 무조건 자기네들이 유통하는 제품, 자기네들이 수입하는 제품 위주로만 매칭을 맞춰서 스피커도 우리 유통회사 제품, 앰프도 우리 유통회사 제품, 소스기기도 우리 유통회사 제품, 심지어는 케이블까지도 우리가 유통하는 회사 제품으로 그냥 풀세트로 갖추기를 바라죠. 그렇게 대리점에다가 납품을 하고 대리점에서도 딱 그렇게 매칭을 마친 상태에서 최고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딱 판매가 되어주면 한 수입사하고 거래를 했을 때 딱 받는 그대로 판매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니까 가장 나이스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입사에서는 자기네가 수입하는 제품들끼리 정성 매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 말고 또 다른 경우는 또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 스피커하고 앰프 같은 제품을 한 제작사에서 제작하는 경우, 그러니까 원브랜드라고 하죠.
모든 오디오 시스템에 필요한 장비들을 한 제작사에서 다 같이 원 브랜드로 제작하고 유통도 하는 경우, 대표적인 예로 골드무트라든지 MBL이라든지 아니면 뭐 린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대표적인 예로 할 수 있겠죠. 사실 그 방금 예로 든 세 가지 브랜드는 가격도 굉장히 비싸거니와 제작 기술력도 굉장히 뛰어난 회사들이에요. 그러니까 품질에 대해서 별로 의심을 할 필요도 없고 매칭이 잘 안 맞을까봐 의심을 할 필요도 없지만은, 다만 일단 걔네들은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는 게 일단은 좀 진입장벽이 높은 거죠. 그런데 한 제작사에서 만들었다라고 해서 스피커하고 앰프하고 소스기기의 매칭이 무조건 다 완벽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예컨대 스피커는 잘 만드는 제작자인데 앰프까지 같이 만들었는데 앰프는 별로더라, 그런 경우에는 둘이 같이 제작사는 같다고 하더라도 매칭이 좋지는 않더라, 별로 생각만큼,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겠죠. 같은 제작사냐 같은 브랜드나 그게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거는 맞지만은, 일단은 최종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나 둘의 성능이 우수하고 그러면서 음색적으로나 매칭적으로나 잘 맞느냐, 그거는 음질이 말해주는 것이지 같은 브랜드라고 해서 검증이 되고 뭐 증명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마지막으로 정성 매칭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정성 매칭이라는 소문이 만들어지게 되는 세 번째 방식은, 이게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방식인데요. 오디오를 굉장히 많이 해보신 분들, 굉장히 오디오에 대한 경험이 많으시면서 좋은 음질과 매칭에 대한 이해력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사용을 해봤더니 이거는 충분히 좋은 매칭이다, 브랜드가 다르다 하더라도 이 스피커와 이 앰프를 매칭해서 썼을 때 이거는 충분히 서로의 단점은 상쇄가 되면서 장점이 더 살아나는, 그러면서 더 좋은 음질이 만들어지는 그런 매칭이다 라고 검증을 해준 그런 매칭이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매칭이겠죠. 기왕이면 그러면서도 가격은 더 저렴한,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추구하는 그런 방식이죠. 오디오 시장에서 대표적으로 이거는 정성 매칭이다 라고 전해져 왔던 예를 한두 가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인오디오가 현재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인기가 좋은 브랜드입니다만은, 과거에는 더 좋았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인기가 한창 좋을 때, 그때 다인오디오의 정성 매칭은 벤센 앰프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지금 인터넷상에서 검색을 해보더라도 요즘은 그런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만은, 과거에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다인오디오에는 덴센 앰프가 매칭이 좋다더라,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렇다면 과연 다인오디오에는 덴센 앰프가 매칭이 정말로 좋냐, 그렇게 따져보면요, 오디오를 많이 해보고 음질의 종류, 음색의 종류라는 것을 많이 즐겨본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다인오디오를 굉장히 좋아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덴센 앰프와의 매칭은 썩 좋은 것도 아니고 썩 나쁜 것도 아닌 그런 상태예요. 뭐 덴센 앰프가 나쁜 앰프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절대로 다인오디오와 매칭을 했을 때 정성 매칭이라고 할 만큼 오로지 그걸로만 해라 라고 해야 될 만큼 그렇게 매칭이 좋냐, 전혀 그런 정도는 아니란 이야기예요. 다인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소리의 정보량 그리고 소리의 아랫대역을 잘 이렇게 구동을 시키는, 풍부하면서 여유롭게 너무 요란스럽지 않게 그렇게 구동을 시키는 그런 성능이 되는 앰프를 매칭하는 게 좋아요. 근데 덴센 앰프는 생긴 것부터가 너무 슬림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덴센 앰프가 사실 힘이 좋지는 않아요. 근데 과거에는 다인오디오가 구동이 어려운 대표적인 스피커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앰프가 좀 힘이 좋아야 되는데 덴센 앰프가 가격에 비해서 힘이 좋은 앰프는 아니었다 보니까 걔네 둘이 왜 매칭이 좋다라고 하는 건지 원리상으로는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납득이 안 되는 거죠, 납득이. 근데 인터넷상에서는 다인오디오에는 덴센이죠, 덴센을 많이 추천하더군요, 그런 댓글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왜 정성 매칭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과거에 다인오디오하고 덴센하고 수입사가 같았기 때문이에요. 수입사가 같을 뿐만이 아니라 판매점도 같았어요. 과거에는 다인오디오가 한창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좋아질 때에는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만들어진 일종의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다이노듀오를 처음 사시는 분들은 대리점 가가지고 앰프는 뭐하고 매칭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 대리점에서는 그냥 10중 8구 덴센이요 하고 추천하는 거예요. 유통사가 같으니까 판매점도 같고. 그러면은 대리점에서 그렇게 추천을 받아가지고 구매하시는 분은 잘 모르시기 때문에 누가 또 물어볼 거 아니겠습니까? 나쁘다는 이야기보다는 또 자기가 쓰고 있다 보니까 그럭저럭 괜찮은 것 같아 이런 이야기가 이제 많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그 이야기를 또 들으신 분들은 좀 아는 사람이 덴센하고 쓰고 있는데 뭐 나쁘지 않대 이런 이야기를 또 하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이 말에 대해서 제가 약간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라면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사용을 안 해보신 분들이거나 오디오에 대해서 음질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더라. 그런 경우가 의외로 많더라 이겁니다. 모든 분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검증이 안 됐다 이거예요. 다른 예들도 얼마든지 있죠. BMW하고 매킨토시하고 매칭이 좋다더라. 포카라고 골드움트하고 매칭이 좋다더라. 이런 이제 브랜드들은 상당히 규모가 큰 브랜드지 않습니까? 사실 수입사의 규모도 크거든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이건 뭐 나쁘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큰 수입사는 당연히 큰 브랜드를 수입해서 그 두 브랜드가 매칭이 맞다라고 납품도 하고 대리점에서도 그렇게 판매하게끔 유도를 하는 게 일반적으로 당연하죠. 사실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현대자동차가 예컨대 한국 타이어를 인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현대자동차하고 한국 타이어하고 매칭이 잘 맞는다라고 하지 매칭이 나쁘다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현대자동차에서 기본 타이어로 한국 타이어를 사용을 하지 거기에다 넥센 타이어 사용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BMW하고 매킨토시하고 얼마 전까지는 수입사가 같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리점에 납품할 때도 그 둘이 같이 매칭해서 판매하세요. 그리고 그 둘이 매칭이 맞다라고 그렇게 손님들한테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아무래도 유도를 하게 되죠. 그런 방식으로, 그런 절차로 만들어진 정성 매칭이라는 게 뭐 심각하게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맞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썩 최악의 매칭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매칭해서 사용해도 나쁘지 않다. 라는 이야기이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방금 이야기했던 그 매칭 같은 경우에는요,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매칭해서 사용하셔도 제법 괜찮아요. 그렇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정성 매칭도 좋지만은 다른 매칭도 저는 추천을 하죠. 기왕이면은 가격이 좀 더 저렴하면서 좀 더 매력적인 음질, 좀 더 뭔가 독특한 음질, 그런 음질이 나왔을 때에는 좀 더 저렴한 다른 제품을 추천할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추천하는 매칭을 절대로 고집하지는 않아요. 그게 정성 매칭이라고 하면은 그게 더 마음에 드실 것 같으시면은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저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려고 제 주장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과도하게 유통사에서 만들어 놓은 정성 매칭을 과도하게 신뢰하느라고 제가 추천하는 매칭, 실제 다양한 검증을 통해서 확인된 매칭, 비교적 그러면서도 더 저렴한 매칭을 추천하는 사람의 말을 의심하는 사례들이 꽤 생기게 되면 아무래도 제 입장에서는 유통사에서 만들어 놓은 정성 매칭의 원칙을, 그런 입소문을 굳이 저렇게까지 집착을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유통사에서 만들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정성 매칭이라고 이렇게 입소문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가장 최근에는 예컨대 하베스와 레벤 진공관 앰프가 매칭이 잘 맞는다더라. 그렇게 거의 뭐 공식화 되어가지고 그렇게 입소문이 났더라고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둘이 매칭을 했을 때 나쁘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제가 굳이 그 둘의 매칭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미 그렇게 매칭을 해서 사용하시면서 만족하시는 분들의 생각까지도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과연 정말로 그 둘의 매칭이라는 게 다른 제품으로는 대체하기 힘들 만큼 완벽한 매칭인가? 이건 이제 지극히 취향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저는 뭐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하베스가 훨씬 더 오래된 회사죠. 레벤은 이제 제작을 하시는 분 자체는 기술 자체가 굉장히 오래되신 분이죠. 원래가 이제 거기 제작하시는 분이 럭스만에서 꽤 오랫동안 근무를 하시던 분이에요. 럭스만이 원래가 또 진공관 앰프 만드는 회사고요. 근데
레벤 CS600 자체가 가격이 정가는 700이 넘잖아요. 물론 그거보다는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하베스 HL5 같은 스피커에다가 굳이 그 정도 앰프를 꼭 물려야 하는 것인가? 물론 이제 그렇게 완벽한 매칭이라는 것은 찾기가 쉽지는 않죠.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 당시에 과도하게 그 매칭만 집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진공관 앰프보다는 TR 앰프를 더 추천하는 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진공관 앰프의 그런 감성적인 음질이 나쁘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마치 진공관 앰프라면은 뭔가 환상적인 음질이 날 것처럼, 그리고 TR 앰프에서는 절대로 느낄 수 없는 뭔가 신비감 있는 음질이 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세요. 근데 진공관 앰프라고 해서 그렇게 뭐 음질적으로 완벽한 건 아닙니다. 진공관 앰프스러운 음질을 내는 TR 앰프들도 찾아보면 많이 있고요. TR 앰프 자체에 진공관이 들어가 있는 TR 앰프들도 꽤 있어요. 그걸 보고 뭐 하이브리드 앰프라고 하죠. 근데 진공관으로 증폭을 하는 게 아니라 음색 조정을 하기 위해서 프리브에 진공관이 들어가는 앰프들이 꽤 있죠. 그래가지고 네모 반듯반듯하면서 제작 단가는 오히려 진공관 앰프가 더 비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 대비 성능이 더 떨어져요, 진공관 앰프가. 그런데 현대적인 녹음에는요, 진공관 앰프보다는 TR 앰프가 더 올라운드적이에요. 그러니까 진공관 앰프만의 감성이라는 게 분명히 있기는 있지만은 사실상 그냥 포괄적으로, 중립적으로 봤을 때에는 진공관 앰프가 좀 더 음색적인 뭐 그 매칭력, 그리고 장르적인 매칭력 이런 게 좀 더 제한적인 것은 맞습니다. 오히려 초보자분들일수록 신중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고요. 좀 더 무난한 방식은 TR 앰프가 좀 더 무난한 방식이다. 클래시컬한 디자인의 스피커들, 그리고 좀 약간 오래된 전통적인 방식을 그대로 계승을 하고 있는 스피커들, 이런 스피커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입버릇처럼 나오는 이야기가 진공관하고 잘 어울릴 텐데, 진공관 앰프하고 잘 어울릴 텐데 굉장히 많이 해요. 굉장히 뭐 말 그대로 진짜 입버릇처럼, 그냥 공식처럼. 클래시컬한 디자인의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뭐 한 60년, 뭐 50년도, 60년도, 70년도 이 정도부터 제작을 했었던 방식의 그 디자인 그대로 아직까지도 만들고 있다 보니까 그 70년대 이전에는 TR 앰프보다는 진공관 앰프가 훨씬 더 많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어져 오는 일종의 관습인 거죠. 관습.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관성이 붙은 거예요. 이제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다양한 매칭을 테스트를 해보고 그거를 즐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매우 다양한 취향, 매우 다양한 조건, 매우 다양한 가격대, 그 매우 다양한 경우의 수마다 장점과 단점을 다 따지고 싶은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TR 앰프도 많이 매칭을 해보고 그랬더니 오히려 TR 앰프가 더 저렴한 가격에 기능도 더 다양하고 관리하기도 더 좋더라. 음질도 진공관 앰프 대비 대체가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고 오히려 TR 앰프가 더 나은 경우들도 제법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꼭 정성 매칭이라고 생각을 하거나 그렇게 매칭을 하지, 진공관 앰프를 매칭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매칭이라는 것은 디자인으로 매칭하는 것도 아니고요. 브랜드로 매칭하는 것도 아니고요. 유통사가 같다고 해서 매칭이 맞는 것도 아니고요. 클래시컬한 디자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진공관 앰프하고 매칭이 맞는 것도 아니고요. 매칭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좋아졌다가 나빠졌다 그러는 것도 아닙니다. 오디오에서 매칭이라는 것도 다른 분야도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매칭이 잘 맞고 안 맞고, 조합이 잘 맞고 안 맞고 이런 거는 다 원리에 의해서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 원리라는 게 무슨 이론적으로 이렇게 매칭표 같은 게 나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만은 오디오에서 어찌됐든 제일 중요한 건 음질이어야 되는 겁니다. 매칭이 맞고 안 맞고를 이렇게 정하고 그렇게 매칭을 맞추기 위해서는요, 최소한 이 제품과 이 제품을 매칭을 맞췄을 때 소리가 더 두꺼워지더라, 더 얇아지더라, 더 무거워지더라, 더 가벼워지더라, 더 따스해지더라, 더 차가워지더라, 그런 일종의 음색적 원리를 알고 논해야 돼요. 원리를 좀 따지시면서 매칭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파워블로그도 오랫동안 했고 또 요즘은 유튜브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매칭에 대한 문의 같은 거를 정말 많이 받아왔었어요. 이 원리를 이해하지 않으신 상태에서 제품 매칭 기계를 계속 바꾸신 분들은요, 뭐 스피커 하나를 놓은 상태에서 앰프만 막 4가지, 5가지 이렇게 계속 짧은 시간 만에 바꾸시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한 원리는 전혀 이해를 못 하신 상태에서
대답을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제가 왜 그걸로 바꾸셨습니까? 좋다고 해서요. 근데 그 정도로 여러 번 물건을 바꿔보고 그 정도 돈을 뭐 몇백만 원, 천만 원 이상 이렇게 투자를 하시고도 그 원리를 전혀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냥 누가 그냥 좋다는 말만 하면 그냥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제 오디오에서 음색의 종류, 그리고 소리의 변화, 소리의 변화와 음색의 종류라는 것을 가장 큰 틀에서 두 가지만 이해를 하셔도요. 무거워지는 게 있으면 가벼워지는 것도 있겠죠. 얇은 게 있으면 두꺼운 것도 있겠죠. 풍부한 게 있으면 안 풍부한 것도 있겠죠. 따스한 게 있으면 차가운 것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가장 극단적인 양, 측에 상반된 두 가지 성향만 이해를 하셔도 매칭을 혼자서 직접 하실 수가 있어요. 당연히 그전에는 본인이 어떤 거를 더 좋아하는지 자기 본인의 취향은 아셔야겠죠. 내가 처음 오디오를 구매를 했을 때에는 오디오를 잘 몰라서 나에게 딱 들어맞는, 내 취향에 딱 맞는 제품을 구매한 것은 아니더라. 근데 불만사항이 뭐냐? 내가 듣기에는 소리가 너무 가벼워. 그러면서 약간 차가워. 그러면 그 다음 제품은 뭘로 사야겠어요? 소리가 약간 묵직해지고 소리에 밀도가 생기고 소리가 풍부해지고 소리가 중저음이 좀 더 나오면서 좀 따스한 성향일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사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도로 차갑고 얇은 성향의 제품으로 바꾸신 거예요. 차갑고 얇은 성향 싫어하신다면서 왜 또 차갑고 얇은 성향을 사신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좋다고 해서요. 좋다고만 하는 말을 너무 믿지 마시라.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얼굴 내밀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성향에 대한 설명도 제법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글로는 그런 것들이 설명이 잘 안 되니까요. 이 원리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이론이 아닙니다. 음식으로 비유를 하자면은 싱거울 때는 소금 좀 더 넣고 짤 때는 물 좀 더 넣고 더울 때는 외투를 벗고 추울 때는 외투를 입고 쉽게 생각하자면 그 정도 원리예요. 찾아보면은 그 정도로 끝내주는 매칭도 없지는 않죠. 근데 그 끝내주는 매칭이 결국은 본인의 취향, 실제 사용자의 취향, 그리고 그 실제 사용자의 공간, 환경이 안 맞으면 그것도 말짱 꽝인 거예요. 초보자분들 중에서는 아무래도 정성 매칭이 아니라고 하면 뭔가 내가 실수를 하는 것처럼, 뭔가 내가 돈은 드리고도 뭔가 잘못된 사용법대로 사용하는 것처럼 그런 좀 걱정이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추천하시는 분들, 그렇게 답변하시는 분들이 과연 그렇게 매칭을 해보고 검증을 완벽하게 했을까요? 그리고 정말로 그 과거부터 내려오던 그 정성 매칭이라는 그런 일종의 구설, 이런 것들이 정말로 확실한 음색적 매칭과 검증을 통해서 입증이 된, 검증이 된 매칭법일까요? 다 그렇지는 않아요. 이 오디오라는 취미, 다른 취미도 다 똑같아요. 매칭이라는 게 정해진 건 없는 겁니다. 사실 뭐 자전거를 하시는 분들, 수영을 하시는 분들, 등산을 하시는 분들, 오디오 취미는 더 그렇지만은요. 오디오라는 취미는 이 음악과 함께 즐기는 취미이기 때문에 즐기는 방식이라는 것은 정말 무궁무진하는 겁니다. 자동차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우리나라에서 구매할 수 있는 자동차 브랜드가 한 10가지 됩니까? 일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정말 독특한 브랜드 말고요. 근데 오디오 브랜드는요. 스피커도 한 20가지, 30가지, 앰프도 한 20가지, 30가지 돼요. 이거를 이제 이렇게 매칭을 해야 되는데 매칭의 경우의 수가 어마어마하게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양한 매칭 중에 정말 매력적인 매칭들이 많이 있을 텐데 굳이 왜 오로지 한 가지 매칭만 강요를 하냐 이거예요. 누군가는 강요를 하잖아요. 누군가는 꼭 그렇게만 사용을 해야 돼 하고 여론을 그렇게 형성을 시키게끔 하잖아요. 그렇게 매칭이라는 것을 그렇게 제한할 필요가 없다. 어떻게 보자면 저 같은 경우가 오디오를 좀 아는 척 하면서 기존에 형성이 되어 있는 이런 관습대로 과거부터 내려오는 입소문대로 내려오는 그런 정성 매칭을 뭔가 새로운 다른 창의적인 그런 매칭을 이렇게 발견을 해서 그런 거를 검증을 해가지고 추천을 하는 그런 행위를 좀 많이 하는 편이죠. 저 같은 경우가 사실 업계 내에서 그런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업계 내에서 이 스피커에는 이 앰프가 잘 맞아 그렇게 정말 공을 들여가지고 어렵게 그게 정성 매칭이라고 만들어 놨는데 그 상황에서 굳이 그게 정성 매칭까지는 아니고요 하면서 더 오히려 더 저렴한 매칭을 발견을 해가지고 그게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일반적으로 시장에서는 그다지 좋아하지가 않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비슷한 가격대에서 좋은 매칭이라는 게 최소한 한 세 가지씩은 있어요. 항상 최소한. 그리고 다른 매칭을 선택한다고 해서 크게 무슨 뭔가가 잘못됐다거나 실수가 된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가격이 더 싸면 좋은 거 아닙니까? 가격이 더 싸면서 만듦새도 좋고 내구성도 좋으면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경우의 수들이 찾아보면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사용 환경, 그리고 내 개인적인 취향, 그리고 소스가 뭐냐? 소스가 MP3일 수도 있고 유튜브일 수도 있고 고음질 음원일 수도 있고 LP일 수도 있고 그거에 따라서 또 정성 매칭이라는 게 또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그 나의 조건, 그리고 원리, 그거에 의해서 좋은 매칭이라는 건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다. 오디오에서 매칭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생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매칭 이야기를 하면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밸런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밸런스라는 것은 단점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기본 상태. 이 오디오에서 최종적인 음질을 들어보면서 매칭이 잘 맞는다 안 맞는다 그걸 따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오디오의 매칭을 이렇게 이제 따지시는 분들 중에 약간 착각을 하시는 경우가, 단품의 성향에서 단점이 있으면 그게 마치 그 단점이 최종 음질까지 갈 것처럼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제품 하나가 있으면 그 제품이 저음이 좀 덜 나오더라. 근데 결과적으로는 스피커 매칭, 앰프 매칭, 소스기 매칭, 환경 매칭, 케이블 액세서리 매칭을 다 했을 때에는 저음이 적절할 수가 있죠. 왜냐? 저음이 적게 나오는 그 제품 혼자서 소리를 내는 게 아니잖아요. 매칭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단점은 줄이고 단품들끼리 봤을 때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장점, 나타나지 않았던 매력적인 음색이 결과적으로 매칭을 했을 때는 단점이 없어지면서 그 매력적인 음색이 나타났을 때, 그게 어떻게 보자면 가장 훌륭한 매칭이다. 그러면서도 가격을 싸게 매칭을 했을 때,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추구하는 가장 완벽한 매칭이에요. 완벽하다는 이야기는 함부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매칭이 가장 재미있는 매칭이에요. 예, 그런 원리를 조금이나마 이해를 하시면서 다양한 매칭, 사실 그런 다양한 매칭에 의한 변화, 폭 이런 거를 잘 이해하고 계시면은요, 저렴한 중고 제품만 사가지고 써보시고 상가격 그대로 내놓으셔도 너무너무 재밌는 오디오 라이프가 되는 거예요. 그 원리를 이해하시면.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